신청을 안 해도 불러드립니다. 본격 막무가내 GFC 라이브 쇼 사랑의 콜센터.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wow, let's get on. 자, 콜센터의 텐션 남매 올해도 텐션을 책임져 주십니다. 자, 수현 OPPA 랄라. 안녕하세요, 랄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키스 수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오늘의 스페셜 게스트는 K-POP을 정복하러 온 AI 아이돌. 어, 이분 요즘 대단합니다. 예, AI 아이돌. 와. AI. 예예. 예. 아이가 두 번 들어가죠? AI 아이돌. JD1. 아, JD1 AI 아이돌은 컬투시의 첫 출연입니다. AI 자체가 최초죠. 맞아요. 예, 예, 예. 네. 저도 또 데뷔하고 나서 첫 라디오 스케줄입니다. 오. 말도 잘하네 AI가. 그러니까요. 바로 나오네요. 예. 사람과 정말 비슷하게 만들어져가지고요. 예. 진짜 무서워 요즘에. 이게 세상이 많이 발전돼가지고. 근데 예. 이게 여러분 언뜻 보시기엔 우리 정동원 군을 되게 많이 닮았어. 맞아요. 왜 이렇게 닮았어? 진짜. 예, 저도 일단 닮았다는 소리를 되게 많이 들었고요. 정동원 씨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정동원 씨는 저의 개발자입니다. 정동원이 개발한 AI 아이돌 J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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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그래서 JD구나. 동원. 이름은 저도 태어나니까 그렇게 지어져 있었는데 아마도 그렇게 예. 그래서 JD1. 네. 그럼 JD2, JD3 계속 나옵니까? JD10까지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10명 모아서 그룹으로 또. 네. 괜찮다. 그렇게까지 될까 모르겠네. 야. 아니 언제 만들어졌어요? JD1은? JD1은 세상에 탄생한 건 언제입니까? 세상에 탄생한 거는 2023년 11월 11일 빼빼로데이에 탄생을 했고요. 빼빼로데이에 탄생을 했어요. 네. 그리고 데뷔일은 1월 11일이 데뷔일. 1월 11일. 네. 약간 뭐 1회 정동원이어가지고 뭐 1회 약간 꽂힌 게 있나요? 아무래도 그 이름상의 원도 있고 그리고 어떤 분야에서도 내가 원탑이 되겠다라는 넘버원이 되겠다. 네, 넘버원이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네, 일을 붙였습니다. 네. 그래요. 넘버원이 되겠다. 가요 프로그램 순위도 1위하고. 아, 다 1등 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11위는 어때요? 11위. 정말 우리 이미 쏟아지는 네, 이미 JD1 팬클럽 분들이 방금 공격하시잖아요. 11위도 나쁘지 않아요. 에이! 되나요? 1등은 해야 되나요? 그럼요. 우리 그 JD1은 AI 아이돌이잖아요. 네. 뭐 본인의 취미가 있습니까? 취미는 일단 아직 안 만들어졌나요? 네, 아직. 아직 거기까지는. 이게 세계관이 뚜렷해가지고 저도 가끔 말하다 보면 헷갈리더라고요. 잘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네네. 신기하다. 와, 요즘 네. 본인이 추구하는 음악은 어떤 거예요? 추구하는 음악은 정동원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중 가요를 주로 했다면 저는 그쵸. 이제 K-pop 위주로 K-pop 하려고 지금 안무와 또 K-pop 노래 연습까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대 위에 퍼포먼스가 장난이 아니겠어요? 우와, 정동원 네. 군이 그렇게 춤을 잘 췄나? 아니요, 저희 그 개발자님은 춤을 잘 못 췄고요. 네, 저는 춤을 잘 추게 만들어져가지고. 본인의 네. 아니, 본인이 가지지 못한 어떤 그 한을 담았구나. 맞아요,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다른 AI다. 네. 야. 네. 야. 춤을 엄청 잘 춥니까 AI는? AI는 잘 춥니다. 오. 네. 오, 보여줄 수 있습니까 오늘? 네, 한번 그러면 어떤 걸 보여? 아니요, 이제 그러니까 보여줄 수 있냐고만 물어보는 거예요. 아 예. 뭐든지 좀 이따가 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우리 데뷔곡 있잖아요 또. 이거 홍보해야죠. 네. 네, 데뷔곡 JD1의 데뷔곡. 데뷔곡. Who am I? 네. Who am I? 나는 누구냐? 맞습니다. 내가 누구야? 누구냐? 내가 누구야? 아니 K-pop 그 댄스곡이니까 아마 댄스곡이니까. 나는 누구냐 이건 아닐 것 같아요. 예, 예, 어떤 그렇죠? 장르예요? 아니 나는 누구냐라는 가사가 일단 안 들어가고요. 안 들어가. 네. 오케이. 이게 제목은 Who Am I라는 곡이고 이제 정말 대단한 프로듀서님이신
라이언전 작곡가님이 라이언전 네, 작업을 해주셨는데요. 네. 나는 누구인가라는 나의 정체성을 잘 모르고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정확하게 모르고 갈팡질팡하는 사춘기의 10대 분들이나 또 20대 초반 분들이 들으셨으면 뭔가 좋을 것 같다라는 노래 느낌이고요. 나는 누구인가를 생각하면서 되게 갈팡질팡하는 느낌의 가사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제가 아무래도 데뷔를 AI로 데뷔를 하면서 로봇인 느낌으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좀 네. 로봇인 느낌이 아니고 로봇이죠. 아, 로봇이다 보니까 헷갈리나 봐요. 네. 로봇이 진짜 사람인 줄 알더라고. 맞아요, 맞아요. AI가 로봇이다 보니까 네. 조금 예, 이제 나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어쩌다가 이렇게 태어났는가? 이런 가사들이 잘 생겼다. 진짜 인간적이지 않게 생겼어. 로봇이니까. 근데 되게 잘 만들었어요, 진짜. 이 라이언 전 님이 진짜 대단한 프로듀서죠. 어떤 노래들을 또 프로듀스? 아이유 님, 오마이걸, 아이브, NCT 127 그리고 저희 유키스 노래도 진짜 라이언전이 네, 다섯 곡 정도 있고요. 이야, 대단하십니다. 네. 라이언전 전사자 씨잖아요. 맞아요. 진짜 전사자. 네. 안무팀도 장난 아니네요. 우리 랄라 씨. 안무팀 네. 모프는 세븐틴, 있지, 스트레이키즈, 보이 넥스도어 담당이라 가지고 이 AI면은 그냥 완벽하네요. 그러니까 영상을 보내주면 바로 입력해 갖고 연습 따로 안 해도 되겠어요, 그죠? 그 정도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로봇도 완전히 딱 완벽하지가 않아서 로봇이지만 좀 인간미가 있는 로봇이라서 너무 완벽하지 않은 네. 자 그러면은 JD1의 그 세상에 태어난 첫 번째 솔로 음원 너무 궁금해요. 예, JD1의 Who Am I를 이제 음원으로 들을 텐데 네네네 예 살짝 저기 그 무대에 나가셔갖고 흉도 네. 살짝 살짝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살짝만 볼게요. 전곡은 네네. 전곡은 힘들 수도 있으니까 제가 그럼 한 2절부터 한번 좋습니다. 야, 궁금하다. AI 아이돌의 안무는 처음 봐요. 그러니까요. 야, 진짜 기대됩니다. 네. 어떻게 일단, 이렇게 진짜처럼 만들었지? 와, 진짜 잘생겼다. 원래 AI는 안 만져지지 않습니까? 네? AI는. 아예 만져지죠. 만져지죠. 요즘 네.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진짜 살도 사람 같아. 살도 사람 같은 살도 사람입니다. 네. 자, AJD1의 Who Am I? 자, 노래 들어보겠습니다. 나는 누구 없이 찾아 헤매 Can't do it, don't do that 이랬다 저랬다 도대체 어쩌지 이 세상은 뭐가 이리 복잡한 건지 어서 뭐 teach me 답이 있다면 제발 알려줘 고민해도 모르겠어 여긴 어디 나는 누구 지금 난 마치 떨어진 느낌 처음 보는 행성 속에 제발 알려줘 뭔데 도대체 숨이 막혀버릴 듯해 여긴 어디 나는 누구 짐 빠진 몸짓 두 번째 느낌 정신 나가버릴 듯해 와, 아니, 확실히 정동원이 아니네. 아니 아니에요. 깜짝 놀랐어요. 네, 저 정동원 씨 그 영상 같은 거 보면 가끔 춤 중간중간에 노래 부르시면 춤추시거든요.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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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D1이네. JD1이네. 진짜 AI가 확실하네. 네, 확실하다. 예. AI는 다르다. 노래도 너무 좋은데요. 그러니까. 노래도 정말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니 그냥 요즘에 그 K-pop 아이돌 스타들이 그 부르는 스타일이야 딱. 그죠? 네. 아이돌 선배한테 인사를 하셨어요? 안녕하세요. AI가 역시 예절도 많이 입력이 돼 있네요. 예절 입력도 제대로 해 놓은 것 같습니다. 90% 인사를. 일단 제가 그 노래를 제대로 딱 들어봤는데 역시 너무 좋고요. 아까 뭐 우리 지금 여기 그 방청객 분들도 너무 좋아해 주시고 이거 반응도 너무 좋고 너무 좋고 대박 날 것 같습니다. 중독성 있고 감사합니다. 진짜. 깜짝 놀랐어.
이거. 와, 진짜 이런 노래도 잘하시네요, 정동. 아, 제이디원 씨. 와, 와. 제이디원. 아, 깜짝 놀랐어요. 와, 네. 세계가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 예. 7356님, AI 맞는 듯합니다. 몸이 자유자재로 움직이는데 매력이 철철 넘쳐요. 맞아. 아. 4750님, 네? 10대 저희 딸도 JD1 노래 너무나 좋다고 하네요. 개발자 정동원님께 고맙다고 해야겠어요. 완전 노래 좋아요. 개발자랑 같이 나오시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개발자님이 요즘 바빠? 좀 바빠가지고요. 아, 바빠. 네. 어, 바빠가지고 진짜 똑같이 생긴 걸 만들었구나. 네. 자, 우리 문자 네. 한글 읽을 줄 알죠? 예, 예. 아, 예, 압니다. 4635님, 다른 남자 아이돌 그룹 몇몇 분을 혼자 다 꽉 채운 느낌이 나네요. 역시 AI 아이돌은 달라요. 이제 혼자서도 이 무대를 다 채울 수 있다. 에이디오는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시죠. 와. 3345님 어디 계세요? 3345. 뒷번호 334. 여기. 여기 옆에 아드님이 옆에 앉아 계시죠. 초등학교 네. 4학년이시래요. 근데 너무너무 잘생겼어요. 초등학교 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이렇게. 잘생겼대. 감사합니다. 바로 정면에서 이건 찐입니다. 이 문자는 찐이에요. 귀여워. 그러니까요. 춤도 너무 잘 추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세상이 바짝 뒤집어지겠어 아주. 진짜. 세상을 뒤집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이런 게 진정한 반전 매력인 것 같아요. 진짜. AI도 AI지만 완전히 색다른 모습을 한 번씩 보여주는 게 그러니까. 충격적이고 진정한 실력을 또 입증하는 게 아닌가. 안무 연습할 때는 뭐 힘든 거나 막 그런 건 없었어요? AI니까 뭐 힘들겠어요. 그런가? 밥도 잘 안 먹으니까. 와 진짜 부럽다. 어땠어요? 밥도 안 먹고 연습만? 네,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아무래도 이게 저는 충전 방식이 예. 다시 할게요. 뭘 다시 해? 아무래도 제가 이제 충전 방식이 네. 이제 저는 좀 남다르거든요. 전기로 충전하기보다 네. 그러면 이제 함성 소리로 충전을 하거든요. 팬들의 사랑으로. 네. 저 C 타입인지 물어보려고 했는데. 근데 이게 충전을 하면 좀 오래 가야 되잖아요. 연비가 좋아야 되는데 연비가 되게 안 좋아요. 함성을 네. 많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춤 연습할 때 이제 조금씩 빨리빨리 닳더라고요. 그래서 에너지가 중간에 우리 안무 쌤들이 이제 소리를 질러 주시면 다시 이제 충전이 되고. 그래서 이런 게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네. 아, 그랬구나요. 자, 5368님, JD1님은 혹시 정도 개발자처럼 트로트도 잘 부르시나요? 그거 궁금한데. 진짜? 와. 저는 트로트가 입력이 안 돼 있어가지고 트로트는 그러니까 개발자 혼자 하겠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만든 네, 그렇죠. 아예 입력을 안 시켜주셨어요. 안 시켰어. 네. 그렇죠. 케이팝으로 만들어진 아이돌이니까. 네. 너무 다 잘하면 또 인간미 없으시다고. 트로트가 어려워요. 제일 어려워요. 입력을 시켜야 돼요. 세상에 제일 못하는 트로트 조금만 불러보시죠. 살짝만. 못하는 트로트요. 못하는 트로트. 뭐 아무 노래. 아는 거 아무거나. 입력이 안 됐으면 모르는 아예 노래를. 안 되나? 제가 한번 짧게 한번 불러볼게요. 예. 만약에 당신이 그 누구와 사랑에 빠지면 어제 저러네. 이게 이 개발자님처럼 정확하게 이 느낌이 나야 되는데 느낌이 안 나더라고요. 느낌이 없어. 음만 집어내는구나. 그래도 AI가 트로트를 부른다는 게 신기하네요. 예. 일단은 우리 JD1과 함께 사랑의 콜센터라도 좀 역사적으로 첫 번째로 AI 가수와 함께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너 따로 신청을 받지 않고요. 콜쇼 문자 게시판을 보고 아무 문자를 뽑아서 즉석으로 전화를 드려버리는 코너입니다. 전화를 받으면 상대방 의사 따윈 묻지 않고 저희가 노래를 불러 제껴버리는 곧단 코너예요. 맞습니다. 전화를 받고 저희의 라이브를 또 끝까지 들으시면요. 10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이 갑니다. 요! 하하! 하지만 저희 노래를 끝까지 안 들으시고 전화를 끊어버리신다. 하하, 백화점 상품권은 없습니다. 아하, 후기 문자 하나 왔어요, 랄라 씨. 네, 5017님. 아니, 방송국님들아, 누가 크리스마스에 그렇게 열심히 일하래요? 저 그 엉뽀
엉덩이 뽀드락지 때문에 고생 중이라고 해서 두 번이나 전화 주셨는데 못 받았어요. 맞아요. 기억납니다. 엄마랑 등산하다가 하산 중이었는데 안 그래도 엄마가 크리스마스에 무슨 등산이냐며 화냈거든요. 그러니까. 콜센터 전화 못 받았다고 했더니 머리 빵꾸나게 맞았어요. 다음에 다시 전화 주세요, 제발. 아, 이 엉덩이 뽀드락지 때문에 고생 중이라고 해서 제가 전화를 노래 불러드리려고 그죠. 그렇죠. 전화를 안 받으셨죠. 안 받았어요. 네. 등산 갔어요. 아. 안 받아도 실패입니다. 저희가 두 번째까지 전화를 하는데 백화점 상품권은 없어요. 그리고 맞아요. 다시 전화도 안 겁니다. 맞아요. 네. 자, 산행 콜센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첫 번째 주자는 랄라. 렛츠 고! 자, 가자. 이봐. 이번에 성공하자. 가자. 자, 이번 어떤 노래 준비했어요? 오늘은 윤도현 밴드의 나는 나비를. 오, 너무 좋은 노래죠. 자, 문자부터 후보 하나씩 읽어 볼게요. 네. 5293 님. 작년 말부터 지금까지 하루도 안 빠지고 매일 만보 걷기 그리고 계단 16층 오르기를 하고 있어요. 이번 달 말이면 100일 채워요. 오, 오래. 그런데 문제는 살이 안 빠졌어요. 계속 해야겠죠? 라고 문자가 왔습니다. 만보도 걷고 16층까지 올라가는데 살이 안 빠졌다. 아, 그러면 뭐 저녁에 많이 드시는 거죠? 드시는 것 같습니다. 진짜 건강한 거예요. 어, 유지만 해도 어디예요? 그렇죠. 건강을 위해서. 자, 두 번째 문자. 네. 4940님, 아, 6025님, 인천 모 한의원입니다. 네? 원장님께서 일주일에 세 번씩 돈가스를 주문해 주세요. 저희는 떡볶이를 좋아하는데 말이죠. 제발 돈가스 그만. 오늘도 돈가스 먹고 소화제 먹었어요. 트름하면 돈가스 냄새 나요. 돈가스 맛을 알아요? 아, 돈가스 맛 알죠. 어, 알아요? 아니, 그러니까 밥도 먹어요? 밥을 함성만 어떻게 하는 거야? 밥을 먹어서 에너지가 충전이 되는 건 아니지만 밥을 먹어도 문제는 없어요. 먹었어요? 이게 이렇게 이게 아이돌은 안 하죠. 아, 아이돌은 안 하죠. 네, 아이돌은 안 해. 아이돌은 배변을 안 한다는 얘기. 맞아요. 아니죠, 아니죠. 그 이게 그 뭐냐 안에서 지켜드릴게요. 네, 네. 지켜드릴게요. 네, 네. 네, 지켜줘. 자, 다음 문자요. 4940님. 네. 직장 다니고 있는데 이번 주에 사돈 만나러 간다고 휴가 냈더니 잘렸어요. 이런 사장님 봤어요? 억울해요. 직장 다니면 사돈도 못 만나나요? 사돈을 만나는데 왜 잘리지? 이상한 회사네. 사돈 만나러 간다고 휴가를 냈는데 잘린 거예요? 무슨 일이지? 휴가를 아니 사돈 만나 휴가를 냈다고 잘렸다는 건가요? 사돈을 만나러 휴가를 냈다는 것 자체가 이상하잖아요. 그러게. 사돈을 만나러 간다고? 우리 회사는 그런 사람을 허락할 수 없어! 이렇게 되는 거야?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뭐 갑자기 휴가를 내셔서 갑자기 화가 나신 상태에서 이게 용납이 안 되신 건지. 아하, 아, 이거 궁금하네. 왜 잘렸는지. 사돈한테 안 좋은 기억이 있나 봐요. 사장이 그죠? 자, 어디다 전화해볼까요? 우선은 그래도 이제 2024년이니까 이제 신년에 이제 살이 빠지길 바라면서 매일 만보 걷기, 계단 16층 오르기를 계속 하고 계시는 우리 5293님께 전화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네. 자, 전화 걸어보겠습니다. 5293님, 저희가 전혀 얘기된 게 아니고 갑자기 그냥 전화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전화를 못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있습니다. 자, 5293님, 전화 갈게요. 만보 걷기려고 16층을 오르는데 살이 안 빠져요. 본인이 하는 밥이 맛있는 거지. 아, 전화 걸고 받은 바로. 아... 여보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저 랄랄인데요. 매일 작년부터 만보 걷기랑 16층 오르기 하고 계시다고 사연 보내주셨잖아요. 근데 살이 안 빠지신다고 하셔가지고 전화드렸는데요. 저도 15kg 쪘거든요. 근데 2024년에는 이제 살을 같이 빼기 바라는 마음으로 한번 제가 전화를 드려봤고요. 전화를 안 끊으시면 백화점 상품권 10만 원을 드립니다. 노래 불러볼게요. 나는 나비. 오케이. 내 모습이 보이지 않아. 앞길도 보이지 않아. 나는 아주 작은 해벌레. 살이 터져 물벗어. 한 번 두 번 다시. 나는 살 못 빼는 나대는. 추운 겨울이 다가와. 힘겨울지도 몰라. 봄바람이 불어오면 이제 나의 꿈을 찾아 날아. 날개를 활짝 펴고 세상을 자유롭게 날 거야. 노래하면
세상을 자유롭게 날 거야. 노래하며 춤추는 나는 아름다운 마비. 워우워우 워우워. 예스! 감사합니다. 아, 노래까지 완벽했는데 과연 5294님은 전화를 끊지 않고 노래를 끝까지 들어서 성공을 하셨을까요? 아우. 자, 랄랄 전화 받아주세요. 여보세요? 잘하셨어요. 와,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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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잘, 칭찬까지. 잘하셨어요. 어, 박수, 지금 박수를 계속 쳐주고 계세요. 오, 노래 듣는 내내 전화 들으시면 박수를 치셨대요. 오! 안녕하세요, 5293님. 예, 안녕하세요. 저희가 어디서 전화한 걸까요? 헐트쇼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야, 랄라 씨 통화 좀 해보세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노래 어, 감사해요. 잘해요. 이 코너를 알고 계셨나요? 예, 맨날 들어요. 와,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가 이번 주 토요일 걸 녹음하고 있어요. 예. 아, 예.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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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저희 예. 계획이에요, 그냥. 예. 예. 아니 근데 진짜 재밌어요. 컬트쇼 팬이에요. 아우 감사합니다. 아니 살이 100일 동안 네. 하셨는데 1kg도 안 빠졌어요? 0.1kg도 안 빠졌어요. 그럼 오히려 찐 건 아니죠? 찌지는 않았고요. 살은 내 그 자리에 있고 운동은 제가 거의 2시간씩 다니고 계단은 16층을 진짜 많이 하시는데 그럼 엄청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녁에 뭘 야식이나 이런 걸 많이 드세요? 땅콩 이런 거 많이 먹어요. 검정콩. 견과류? 땅콩이 예. 진짜 칼로리가 높아요. 땅콩. 아, 그래. 네. 저희 엄마께서 그 똥꼬 수술을 하시고 땅콩을 드시다가지고 12kg가 드셨어요. 땅콩이 그렇게 높다고 하더라고요. 아, 칼로리가. 땅콩을 끊어야겠네 그러면. 안 되는데. 이게 땅콩이 그리고 또 엄청 고소하잖아요. 식감도 좋고 그러니까 계속 먹게 되는 거야. 그거 그 볶음 땅콩을 구운 땅콩을 드시는 거예요? 검정콩 있잖아요. 혈관 뭐 저거에 좋다 해갖고 밤에 네. 그거 계속 먹고 있어요. 검정 볶음콩. 어 그런 건 좋은데. 검정콩 괜찮은 거죠. 진우니 콩 있잖아요. 진우니 검정콩 이런 거. 뭐 어떤 콩이요? 진우니 콩. 진우니 콩. 진우니 콩. 어. 아, 그 콩을 몇 개나 드시는데요? 한... 두 종류예요. 예? 두 가지, 두 가지. 두 가지를 아니, 먹는데 두 가지를 몇 알, 몇 네, 양을 어느 정도로 드시는데요? 거의 두 주먹이요. 주먹이 엄청 크신가 보다. 보통은 뭐 아몬드도 여섯 알 뭐 이렇게 먹으라고 하잖아요. 권장하는 많아, 게 많아. 굉장히 많은 양이에요. 예, 네, 많아요. 그럼. 네. 왜냐면 칼로리가 높고 그게 뭐라 그러지? 조금 먹어야 이 뭐지? 밥 먹어서 나오는 그 공복대 먹으면은 허기를 빨리 채워주는데 이게 너무 많으면은 아니 근데 네, 살이 찌니까 그 진우니 콩 말고는 딴 건 안 드시고 진우니 콩만 드시는데 살이 찐 거예요? 살이 안 빠지는 거예요? 저녁에도 저는 거의 밥 안 먹어요. 오 그런데 오? 야 콩만 갖고 그렇게 된다고? 땅콩이 진짜 높긴 해요. 와 술은 안 드세요 혹시? 저는 술은 1년 365일 한 잔 먹어요. 오 한 잔이요? 예. 뭘로 한 잔이요? 소주잔 작은 거. 소주잔 작은 거.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요. 어, 살이 왜 찌지? 왜 안 찌지? 왜 안 빠지지? 어, 궁금하다.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예요. 네. 분명히. 예. 어, 네. 혹시나 그 이유를 발견하시면 저한테 다시 문자 좀 주세요. 자, 선물. 네, 아 5293님 진짜 전화 안 끊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오랜만에 성공해서 너무 행복하고 제가 선물로 백화점 상품권 10만원 보내드릴게요. 아, 그래도 성공. 고맙습니다. 자, 5293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헐트쇼도 번창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백화점 상품권으로 백화점 가서 콩 사지 마세요. 자, 노래 하나 듣고 넘어가죠. 어떤 노래 들을까요? 랄라 씨. 아, 우리 넘버원 되고 싶다고 하셨던 JD1의 네. 마음을 잡아서 응원하면서 부하의 넘버원. 와. 막혀 답답할 땐 투시컬 투쇼 밥 먹어도 배고플 땐 투시컬 투쇼 할 거 없고 심심할 때 투시컬 투쇼 투시컬 투쇼 우러러러 우레이로 이레이로 우려 컬투쇼 만세 야라라우두 야라라우디 투시컬 투쇼 우러러러 우레이로 이레이로 우려 컬투쇼
자, 컬트쇼 선행 컬센터 JD1과 함께 3회를 엽니다. 오케이! 제디원 첫 번째 랄랄이 성공하는 거 봤잖아요. 어때요? 네, 되게 일단 어려울 것 같고요. 제디원이라는 이름이 생소하잖아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제디원인데요 하면 바로 끊을 것 같아요. 제디원인데. 네. 그 개발자님의 이름을 정동원이 척하세요 그냥. 성대모사 잘하잖아요. 그래도 될까요? 목소리도 비슷하니까. 일단 급하면 한번 그렇게 해볼까요? 급할 때는 그 이름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예. 급해질 것 같아요. 이리고사님, 어제 저녁부터 오늘 올 때까지 계속 랄랄님을 봤는데 실물로 보니까 더 대박이에요 하셨네요. 이리고사님 어디 계시죠? 이리고사님 저기. 아! 너튜브 팬이신가 보구나 완전. 너튜브로 보셨군요. 구독하셨죠? 예, 감사합니다. 제가 최근에 그 출연을 했었는데 혹시 보셨어요 그거? 우리 랄랄 유튜브에 제가 출연했는데 그건 못 봤구나. 못 보셨어요? 인기 급상승까지 올라갔는데. 최근에 나온 영상인데. 이건 다 거짓입니다. 4일 전에 올라갔다고요. 아니 균디 씨가 제 너튜브에 나와주셨는데 그 불륜남으로 나와주셨어요. 불륜남으로 나와주셔가지고 열연을 해주셨는데 그게 인기 급상승 동영상에 올라가요. 지금 조회수가 확 올라가가지고 네. 너튜브에 올라가는데 연기 활약을 보고 싶으시다면 아니에요. 제 AI예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네, AI예요. AI. 아 여기 밑에 이게 점 큰 거 점 쪽에 막혀 있죠. 아 맞아요. AI 맞네. 제가 아니에요. 근데 궁금한 게 어디까지가 대본이고 어디까지가 애드립인지. 애드립이었어. 다 애드립. 아 모든 게 저희 채널에 많은 분들이 이제 막 상황극도 하고 이러니까 여쭤보시는데 네네. 저희 채널에는 단 한 번도 대본이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모든 게 애드립이고요. 그래서 웃음을 못 참고 웃는 거예요. 에이. 웃는 장면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름만 줘. 나 역할이 뭐야? 민지 아빠. 민지 아빠예요. 그냥 그렇게 알고 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냥 큐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그냥. 약간 소꿉 노래처럼. 재밌었어요. 예. 자. 조카 바보 우리 수현 씨가 아, 이제 네. 유키스에도 귀여운 조카가 생겼다고 훈 씨가 드디어 등남을 했네요. 아, 네, 맞습니다. 와, 네. 축하합니다. 저희 멤버 그 훈이라는 친구가 1월 2일에 이제 아들이 태어났는데요. 정말 또 하나의 멤버 동생의 이제 조카다 보니까 또 느낌이 또 다르더라고요. 갑진 조카네. 갑진 년에 네. 태어난 갑진 조카. 네, 그래서 아직은 이제 아기를 보러 못 갔는데 시간이 되면 한번 보려고요. 예쁘겠지 뭐. 네. 사진 봤는데 어우 코도 오똑하고 굉장히 예쁘게 생겼더라고요. 네. 우리 이제 연초잖아요. 올해 우리 JD1의 포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올해요. 올해 일단 저희 개발자님처럼 예. 저도 열심히 해서 콘서트도 이렇게 JD1으로 하고 싶고. 아니, 정동원 씨 그 개발자의 콘서트에 게스트 같은 거 나가면 되잖아요. 아, 저 단독으로 하고 정동원 씨를 게스트로 부르고 싶네요. 네. 예. 개발자님을 게스트로. 와. 여튼간 누구가 될지 모르겠지만 되게 바쁘겠네요. 지금도 충분히 바쁩니다. JD1은 어떤 분야에 도전해 보고 싶으신지? 저는 K-pop 안에서도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네. 일단 솔로로 활동을 하니까 락 같은 것도 해보고 싶고 또 R&B도 해보고 싶고 되게 여러 가지로 K-POP 장르에서도 다양하게 한번 해보고 싶어요. 네. 다양하게 기대됩니다. JD1 그리고 또 외국 노래 같은 것도 하고 싶더라고요. 아 팝송이요? 네 팝송도 예. 팝도 하고 싶고 와. 욕심이 많네요. 잘 어울려요. 네. 실력이 좋으니까 얼마 전에 데스파시토 커버 영상을 올리셨던데 한 소절만 살짝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Si sabes que esa se pronto mirándote tengo que hablar contigo hoy. Vi que tu mirada ya estaba llamándome. Muestra mi camino que voy. 네. 감사합니다. 와우. 그죠 그 노래죠. 너무 좋다. 마스니 빈드로 바타니데 브드로 바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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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뜻이냐고 물어본 거예요 지금. 아 무슨 뜻이냐고요. AI는 알 것 같은데. 일단 이게 되게 야한 가사가 들어가 있는 노래거든요. 야한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저도 가사를 일부러 뭐 해석을 안 하고 그냥
불렀습니다. 아 발음으로만? 네. 발음으로만 불렀어요. 되게 저도 나중에 알았거든요. 부르고 나서. 네. 되게 수위가 높은 가사구나. 네 맞아요. 오. AI니까 수위 조절도 해주네요. 그러니까. JD1은 몇 개 국어가 장착돼 있나요? 지금 저희 개발자님이 언어 업데이트를 한국어밖에 안 해놓으셔가지고 언어 업데이트를 좀 한번 해야 돼요. 아, 네. 예. 많이 바쁘셨나 보네 개발자가. 네네. 자 이제 두 번째 주자 가겠습니다. 수현 OBB의 오케이 갑시다. 렛츠고. 작년에는 100% 성공률을 자랑했습니다. 맞습니다. 올해 첫 번째 콜센터. 자 오늘 준비한 노래 뭔가요? 아 오늘 준비한 노래는요 김영중님의 그랬나봐라는 노래를 네 준비를 했습니다. 자 두 번째 주자 우리 김영중의 그랬나봐. 네. 자 후보 문자 읽어볼까요? 네. 네. 3984님 와이프가 결혼 1년, 2년, 3년 해가 바뀔수록 더 화를 내고 거칠어져요. 아내가 제발 온순해졌으면 좋겠어요. 갑자기 혼자 있는데 화를 버럭 내진 않을 거 아닙니까? 다 원인 제공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럴 텐데.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유가 있을 겁니다. 네. 그런 아내를 더 안아주세요. 꼭 예, 피하지 말고 그런 아내를 꼭 안아주세요. 예, 그냥 그러면 조용히 온순해질 수도 있어요. 아, 조용히 어깨를 물 수도 있어요. 3329님 35년 살면서 남자 여러 만나본 것도 아닌데 다 뒤통수 맞아서 빚이 억대요. 어머머. 올해는 돈 좀 많이 벌고 좋은 남자 만날 수 있게 좋은 기운 팍팍 주세요.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구나. 만나는 남자보다 그런가 보다. 아, 뒤통수 맞아서 그래도 빚이 억대일기가 힘든데 35이시면은 사귀는 사이에서 돈을 빌리는 것 자체가 좀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 감정을 이용하는 거죠. 어쩔 수 없다. 나도 이러고 싶지 않다. 막 이러면서 막 2억. 그러자. 3억만 땡겨줘. 막. 나 믿지. 나 믿지. 5억. 항상 그렇게 얘기하잖아. 자기 시한부라고. 막 그렇게 얘기하고. 시한부? 주변에 있어요. 저도. 진짜. 진짜? 자기 시한부라고 막 그러고 놀러 댕기고. 약간 다 거짓말이었던 거. 이거 드라마 영화 같은 진짜 게. 진짜 있다니까요. 가스라이팅. 이게 은근히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방청객 중에도 몇 분이 오셨었는데 네. 빌리고 헤어지고 그냥 도망가 버리고 그런 사람. 그러니까 혹시 연애하시는 분들이라도 누가 상대방이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절대 그거는 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방청객분들이 이렇게 서로서로를 쳐다보시면서 분위기가 좀 이상해졌네요. 분위기가 확 떨어졌어. 조심해야 돼. 네. 다음 사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615님 올해로 27살 된 광주 시내 버스 기사입니다. 아버지랑 같은 회사에서 일하는데 이제껏 얼마나 힘들게 일하셨는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모든 기사님들 올해도 안전운행하시고요. 작년에 한 번도 말씀 못 드린 거 이 자리를 빌어서 전합니다. 홍금표 기사님 사랑합니다. 아, 아버님이신가 보다. 네, 아버님이신 것 같습니다. 아빠가 하는 버스 기사 일을 아들이 같이 하면서 아빠가 그동안 얼마나 힘드는지를 느끼게 된 거 아닙니까? 아, 뭉클하네요. 훈훈합니다. 예. 자, 어디다 전화해볼까요? 수현 씨? 아, 저는 3329님 35년 살면서 네, 뒤통수 맞아서 빚이 억대예요. 네, 위로해줘야 돼. 위로를 아, 정말? 위로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35년? 어? 나랑 동갑인가 그럼? 아, 네, 아무튼 3329님 35년 살면서 빚이 억대 남자한테 빌려줬다가 못 받고 헤어진 올해는 좋은 기운 좀 주세요 하셔서 저희 기운 드리려고 전화 드렸습니다. 1월 1일 날 문자를 주셨네요. 2시 23분 생방송 듣다가 새해부터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그게 다 빚으로 남으면은 일하고 계신가 보다. 아, 받아야 노래를 시작할 수. 그럼요. 계속 안 받으면 어떡해.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한테 걸어야죠. 아. 다시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이미 불신이 가득 차 있을 거예요. 모르는 번호도 받지 않을 네, 거예요. 맞아요. 이게 공이 서울 번호로 그냥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공이. 빚 독촉이라고 생각하시려나? 이게 뭐 티전화나 이런 거 있으신 분들은 SBS라고 뜨긴 뜰 텐데. 모르는 번호는 습관적으로 안 받으시는 분들이 꽤 있죠 요새. 그렇죠. 통화 연결은 되게 좋네요. 노래 잘 들었습니다. 누군가 있는 노래. 너무 웃겨. 아내가
제발 온순해졌으면 좋겠다. 거기로 한번 가볼까요? 아,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예. 어? 어, 받았어요? 여보세요? 네. 아, 여보세요? 어, 안녕하세요. 저는 유키스의 수현이라는 사람인데요. 아, 그 남자 그 분을 얼마 안 만나셨는데 이렇게 돈 빌려주시고 뒤통수도 많이 많으셨다면서요. 그래서 위로해드리려고 전화 걸었는데 선물했으니까 전화 끊지 말아주세요. 진짜 선물했으니까 알겠죠? 노래 제목 오케이 그랬나봐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어? 갑자기 받으셨어? 깜짝 놀랐어요. 맞지? 그분 맞죠? 오케이 제가 진짜 노래 마음 담아서 네, 불러드릴 테니까요 끊지 마시고요 선물도 있으니까 끝까지 들어주세요. 많은 친구 모인 밤 그 속에서 늘 있던 자리에 네가 가끔 보이지 않을 때 내가 좋아했던 너의 향기를 맡으면 혹시 네가 아닐까 고개를 돌려 널 찾을 때 우연히 너의 동네 지나갈 때면 어느새 네 얼굴 자꾸 떠오를 때 나 널 좋아하나 봐 하루하루 네 생각만 나는 걸 널 보고 싶다고 잘할 수 있다고 용기 내 전화를 걸고 싶었는데 그게 잘 안 돼 바보처럼. 감사합니다. 와, 노래 좋다. 이런 순수한 마음을 갖고 사랑을 하는 사람을 만나야 돼요. 이 노래 가사처럼 말이에요. 자, 3329님 과연 좋은 기운을 팍팍 주세요 하면서 문자를 주셨는데 좋은 기운을 받아서 성공을 하셨을지 해발 전화 받으세요. 여보세요? 네. 오케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여보세요. 여기가 어딜까요? 컬투쇼. 맞습니다. 컬투쇼입니다. 야, 근데 35년 살면서 남자 여러 만나본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빚이 억대라는 거 자체가 저희가 지금 이해가 안 돼갖고요. 만나는 남자마다 돈을 빌려달라고 하던가요? 아니요. 어떤 사기꾼. 어? 사기꾼을 만났나? 어떻게 빚이 억대가 되신 거예요, 그러면? 명의를 빌려줘서. 명의를 빌려줬어? 아, 보증 같은 거 그런 건가요? 아, 명의를 그래서 그 명의로 뭔가를 돈을 끌어다가 저도 모르는 사이에. 아, 모를 때 명의를 와. 그건 범죄잖아. 범죄잖아, 진짜. 범죄네, 범죄. 신고를 해야지 그러면. 근데 예? 만났던 정이 있어서. 아. 되게 너무 또 마음 약하신 분이구나. 아이고. 그래갖고 그 나중에 보니까 명의동에서 본인의 빚이 된 거예요, 그게? 이제 또 헤어지고 난 뒤에 이제 모르는 번호로 이제 막 계속 연락이 오길래. 예. 여기서 대출, 저기서 대출. 아. 아하. 그러고 나서 연락은 해봤어요? 연락은 해봤는데 이제 그냥 모르세요 하는 거죠. 어, 그랬어? 아, 그런 일 있었어? 이렇게 해요? 자기 해놓고? 네 이름으로 된 빚이지 않냐? 네 이름으로 된 거지 않냐? 나한테 전화를 했어? 이렇게 발뺌을 하는 거야? 그렇죠. 야, 아주 거지 같은 자식이네. 너무 열받는데. 아, 진짜 심한 욕할 뻔했어요. 진짜. 근데 이게 물론 있겠지만 이게 범죄예요, 이건 사실. 이거는 범죄죠. 네. 신고해야죠. 네, 이건 신고해야 될 텐데. 네. 그럼 오래됐어요, 그 일이? 좀 오래됐어요. 근데 증거가 없는 걸 어떡해요? 아, 증거가 없다고. 없다. 아, 명의를 그냥 이렇게 발뺌을 하면 모른다는 거죠. 아, 장의 명의로 되어 있으니까 이게 뭐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빚은 다 탕감을 하셨어요? 이제 있었던 것들 뭐
집이랑 그런 거, 뭐 차나 이런 거 이제 처분하고 다 처분해가지고 지금은 그러면 어때? 괜찮아요? 사는 게? 이제 다시 시작을 해야죠. 아이고야, 남자 하나 잘못 만나갖고 올해는 값진 연애는 진짜 멋진 당신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꼭 만나시길 바랍니다. 네. 네. 네 맞아 저희가 그래서 위로해드리려고 전화 그러니까 걸어드리고 그러니까. 노래도 불러드리고 아 그럼요 제가 또 신기가 있잖아요 잘 될 거다 그러는 거야 다 안 좋은 게 이유가 있고 아 네 다 좋은 기운 들어오고 얼큰이 좋다 올해는 된다 그래 진짜 된다 이거 네. 아직 35이면 어리다 그래 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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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을 이때가도 없고 없다가도 없다 그래 어 아. 그렇다 좋아 이제 좋은 네. 되게 몰입을 하세요 지금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있어요 선물 주세요 선물 네 진짜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고요 저 수연이의 노래 끝까지 전화 안 끊고 들어주셨으니까 백화점 상품권 10만원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래도 전화 받아주셔서 이렇게 그러니까. 성공해서 너무 기분 너무 좋아요 진짜 화이팅!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행복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수연까지 성공 네 감사합니다 아우 여러분들 응원 많이 해주셔서 자 이제 콜센터의 역사상 처음으로 AI 가수가 도전을 합니다 제이디 원 미안해라 제이디 원은 어떤 노래 준비하셨어요 오늘 봄봄봄이라는 노래 아 로이킴 노래 아 너무 좋죠 아니 근데 이게 AI라 그런가 지금 겨울인데 추위를 타나요 추위 계절에 대해서는 아직 그 겨울에 뭐 몸 좀 따뜻하게 하는 히터도 안에 들어가 있고 하다 보니까 이게 연비가 더 안 좋아지는 것 같아서 빨리 봄이 왔으면 좋겠어서 봄봄봄을 선택했습니다. 예, 추위도 타는구나. 네, 추위도 많이 탑니다. 예, 알겠습니다. 야, 자 이제 후보 문자 세 개 읽어볼까요? 7300님 1월 13일에 결혼합니다 부디 결혼식 전에 눈 많이 안 오게 해주시고 결혼 생활 슬기롭게 할 수 있는 인내심과 지혜를 주시길 바랍니다. 남자분 맞나요? 맞습니다. 네. 자, 두 번째 문자. 네, 2815님. 아유, 보낼 게 없어요. 매일 남편이랑 티격태격하고 삼시세끼 차려 먹고 청소하고 자고 참 재미없는 일상이네요. 라고. 그런 일상이라도 보내 주시니까 좋죠. 아유, 네, 그런 일상이 잘. 행복한 거죠. 아, 그러니까요. 자. 네. 5326님.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날 여친도 없고 할 일도 없어서 호텔 뷔페 알바를 갔어요. 같은 알바생으로 처음 그녀를 봤을 때는 그냥 예쁘다라고만 생각했는데 계속 마주치고 도와주게 되면서 관심이 생겼어요. 휴게 시간에 그 친구가 제 어깨를 콕 찌르더니 저기 앞치마 정리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하는데 그때 다짐했습니다. 일 끝나고 연락처를 물어봐야 되겠다.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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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됐어? 그 생각만으로 알바를 열심히 마무리했지만 저보다 먼저 퇴근했더라고요. 아~ 당일 알바라 다시 만날 확률도 희박하고 당일 알바 다시 만난다면 연락처를 꼭 물어보고 싶어요. 그녀가 너무 멋있습니다. 오 애틋하다. 야, 이 다시 우연하게 또 만난다면 그건 진짜 인연이에요. 놓치면 안 돼. 이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당일 알바를 많이 해본 사람으로서 이 그 번호를 다 알고 있는 관리하시는 팀장님이 꼭 계시거든요. 있지. 그 앞치마에 뭐가 바뀐 것 같다면서 자기 물건이 잘못 들어간 것 같다면서 연락처를 물어보는 것도 방법이에요. 아, 오, 그러면 여기다 전화 걸어야겠네. 아니 정말 정말. 근데 지금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날에 그랬으면 지금 벌써 기간이 너무 많이 지났어요. 10일 정도 지났잖아. 그렇게 연락 와서 기억이 안 나도 다시 시작인 거지 뭐. 썸 탈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이 지금 문자가 1월 1일 나왔어요. 1월 1일 나온 네. 거니까 자 지금 뭐 얼마 안 된 거죠. 자 그러면 어디다 해볼까요? 저는 여기 마지막 사연. 아, 마지막 사연에 한번 가볼까요? 5316님께 네, JD1이 첫 번째로 인생 처음으로 콜센터에서 도전합니다. 5316이요. 5316님. 크리스마스 날 알바를 했다라는 거는 확실히 솔로라는 겁니다. 그러네. 확실해요. 뭐 물어볼 것도 없어요. 그냥 연락해가지고 바로 썸 타면 됩니다. 여기 있잖아요. 여친도 없고 할 일도 없어서. 아니 아니 그 상대방이. 아 상대방. 아 상대방도 할 일이 없어도 온 거야. 아. 아 궁금한데 진짜. 전화 갑니다. 상대방이 전화 받아요. 전화. 전화 받아요. 목소리 좋아요. 5316님 전화 받아요. 전화 받아. 민지 아빠. 전화 받아요. 전화 받아요. 전화 받아요. 안 받을 것 같은데. 전화를 받지 않아. 전화를 받지 않아.
다시 해볼게요.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모르는 번호랑 한 번 더 하면 받을 수도 있습니다. 5316님. 야, 진짜 다시 만나면 되게 인연이 될 것 같은데. 여보세요? 네. 네, 여보세요. 저는 이번에 데뷔하게 된 신인 아이돌 AI 아이돌 JD1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알바 하시다가 네, 그녀를 보고 싶다고 하셨는데 이 전화 끊지 않으신다면 분명히 이번 연도에 그분을 만나실 수 있을 거라 믿고요. 저희가 끊지 않고 끝까지 계속 제 노래를 들어주시면 상품권을 선물로 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끝까지 노래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케이, 렛츠 고! 봄봄봄 봄이 왔네요.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때 향기 그대로 그대가 앉아 있었던 그 벤치 옆에 나무도 아직도 남아있네요. 살아가다 보면 잊혀질 거라 했지만 그 말을 하면 안 될 거란 걸 알고 있었어. 그대여 너를 처음 본 순간 난 바로 알았지. 그대여 나와 함께 해줘 이 봄이 가기 전에. 감사합니다. 와! 와우! 감미로웠어. 감미로웠어. 좋다. 자, 과연 5316님은 자, 전화를 끊지 않고 노래 끝까지 듣고 성공했을지요. 자, JD1 전화 받아주세요. 여보세요? 네.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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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안녕하세요. 여기 컬투쇼입니다. 네네네. 컬투쇼인지 눈치 언제부터 챘어요? 네? 컬투쇼인지 어떻게 알았어요? 그냥 모르겠어요. 자다 일어나실 거. 당황스러워가지고. 사연을 듣고 알게 됐나? 문자 내용을 제가 얘기해서. 네네네. 지금 저기 노래 불러준 친구는 정동원 씨 가수 아시죠? 정동원. 네. 정동원이 개발한 AI 가수예요. JD1이라고 네. 목소리 똑같죠? 네. 네, 안녕하세요. 저 이번에 데뷔하게 된 JD1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AI랑 처음 인사하죠, 그죠? 아, 네. 예. 근데 그 여자분은 같이 당일 알바했던 여자분은 아직도 못 찾으셨어요? 연락처는? 몰라요. 이제 네. 그래서 랄랄님이 약간 좀 그 방법을. 자, 방법을 지금부터 네. 팁을 줍니다. 잘 들어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알바 전문가 랄랄입니다. 제가 당일 알바를 처음 많이 해봤는데요. 그 굉장히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그 관리해 주시는 팀장님이 계십니다. 아니면 그 지원하신 그 분의 그 연락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네. 그분의 뭐 앞치마에 아니면 물건이 바뀌었다라고 가장 먼저 퇴근을 하셔가지고 물건이 바뀌었는데 연락처를 모른다. 이런 방법으로 해서 연락할 수 있거든요. 네. 이 방법 한번 써보시겠어요? 아, 한번 해볼게요. 해봐야지. 와, 진짜. 알바를 하는데 당일 알바를 해서 이렇게 만나는 게 인연이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 여자분도 당일 알바를 모신 거 보면 그분도 솔로라는 얘기죠. 맞아. 그럴 가능성이 있죠. 그죠? 네, 그렇죠. 예, 예. 너무 마음에 들어요? 아, 예. 아, 좋다, 좋다. 어떻게든 번호를 알아내서 꼭 만나보세요. 네. 그 인연의 끈을 놓으면 그렇죠. 안 됩니다. 그리고 알바할 때 진짜 힘 하나도 안 드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그분한테 이렇게 계속 집중하 넘으면 맞아. 분명히 끝나고 번호를 이제 딴다는 생각에 그 생각만 하고 있으니까 갖고. 알바도 그렇게 안 힘드셨을 것 같은데 어디 많이 예뻐요? 아, 네. 그 처음에 진짜 안녕하세요 뭐 그때 알바했던 누구누구입니다 뭐 정중하게 뭐 연락해도 될까요?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럼. 진짜로 네. 물건을 잃어버린 것처럼 연락해보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가는 게 다 자연스럽고 약간 마음에 들면 답장이 꼭 올 겁니다. 그 우리가 인상착의로 볼 때 우리 여배우 중이나 뭐 또 여자 연예인 중에 누구 유명한 사람 중에 누구 닮은 사람이 있나요? 그 황소 닮은 것 같아요. 에? 황소? 네? 지금은 한국에서 장활 좀 안 하는데 네. 그 우주소녀, 황소. 예. 아, 우주소녀의 우주... 멤버였던. 저는 황소라고 들어가지고 저... 황소 닮았다 그래서 너무 놀랐어요. 황소 이쁘잖아. 마스카라 이렇게 쫙 올라가 있고.
야, 성소면 되게 이쁜 진짜요. 와. 본인은 혹시 누구 닮았다는 얘기 들어봤습니까? 저요? 네. 잘 안 들어봐가지고. 잘 안 들어봤어요? 네. 알겠습니다. 어, 예. 진짜 반하셨나 보다.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시네요. 네, 성소 닮았던 그. 자, 선물 드리죠. 우리 JD1. 선물. 네, 아까 선물 준다 그랬잖아요. 왜 안 줘요? 네. 네, 안 끊고 끝까지 들어주셔서 백화점 상품권 10만 원 드리겠습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나중에 그녀를 만나면 백화점에서 만나서 이렇게 10만 원 딱 쓰면서 그죠? 그러니까. 네. 아, 꼭 만났으면 좋겠다. 오케이.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화이팅 하세요. 화이팅! 꼭 연락해 보세요. 네. 그리고 좀 기운을 좀 내세요. 회사를 좀 올리세요. 기분 안 좋으신가요? 네. 아. 자, 광고 드릴게요. Here we go. 힘을 좀 내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사랑의 콜센터 갑진년 첫 번째 시간은 모두 성공입니다. 예, 네, 저희가 최초로 콜센터에 그 AI 분들 나오셔서 네. 최초로 했고 또 성공을 또 최초로 하셨어요. 값진 성공이에요, 값진 연애. 네. 다 성공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네요. 자, 오늘 소감 어떠셨는지 우리 제이드원. 네, 오늘 이렇게 또 컬투쇼에 데뷔하고 첫 라디오 스케줄로 올 수 있어서 너무너무 영광이고요. 그리고 제이드원이 생소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모두가 JD1이라는 이름을 알 수 있도록 열심히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 자, 우리 랄랄 수연도 올해 좋은 기운 많이 받으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도 이 노래만 한 번 더 들으면서 인사 나누도록 하죠. JD1의 Who Am I? 예. 자, 남은 하루 최선을 다해서 충분히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에러, 에러, 에러.